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구기자 나무입니다. 이 구기자는 열매는 물론 잎과 줄기, 뿌리까지 모두 약재로 쓰는 버릴 게 없는 나무입니다. 특히 약재로 좋아서 한중일 삼국에서 최고의 약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인삼, 하수와 함께 3대 약재로 치는 약초이고요. 이 구기자를 차로 끓여 상복하면 눈이 밝아지고 흰머리가 검어지며 정력이 강해지고 빠진 머리가 다시 나면서 100세까지 장수할 수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아직 구기자 순이 크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크게 자라도 부드럽기 때문에 꺾어서 나물이나 또 차, 발효액 등으로 다양하게 식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이 구기자 새순을 따서 나물로 식용하면 맛도 있고요.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생쌈이나 샐러드에 뿌려 먹고요. 또 데쳐서 무침이나 볶음으로 이용합니다. 또 말리거나 덮어서 차로 이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한방에서 잎 말린 것을 구기엽이라 하고요. 열매 말린 것을 구기자, 또 뿌리 말린 것을 지골피라고 합니다. 맛이 달고 평안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 네, 구기자 효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기자는 간과 신장에 좋은 약초입니다. 또한 이 구기자를 오래 복용하면 기력이 왕성해지고 허리다리에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강장, 강정제로 써왔습니다. 또한 이 구기자는 혈관을 튼튼히 해줍니다. 고혈압 등 혈관질환에 효능이 있고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수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좋습니다. 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 증진에 좋고요. 뇌세포 손상을 줄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구기자는 또한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안과 각종 염증에 효능이 있고요. 또한 빈혈에 효능이 있고 눈에 좋아서 시력감퇴, 백내장 초기 증상, 또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는 증상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노인성 건조증이나 피부 가려움증, 강심작용, 백발방지, 탈모방지 등 다양한 약성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약초입니다. 네, 요즘 나물과 차로만 드셔도 건강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약재 이용은 잎과 줄기, 뿌리 껍질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20g, 열매는 5 내지 15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오늘 최고의 약초, 구기자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